안녕하세요. 추억 속 봄따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원래대로라면, 네, 어제 찍었어야 될, 네, 12파이트2인데요. 사실은, 네, 어제 영상을 하나, 네, 찍긴 찍었었는데, 네, 영상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올리기 좀 그럴 정도로, 네, 제가 많이 못하는 걸 찍어가지고, 네, 일단 오늘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한번 플레이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여기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있던 두 번째 보스를 잡았고요. 일단 좀 진행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일단 여기 있던 두 번째 보스를 잡았고, 그다음 코끼리, 그리고 곰한테 장착하는 거 하나 얻었고, 그다음 멘티스 사막이랑 부엉이 하나 얻었고, 대충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많은 거 얻긴 얻었습니다. 제가 앵간히 못 찍었으면, 영상을 찍었을 건데, 영상에 올렸을 건데, 너무 못 찍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다 새로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라운드. 자, 이제 한번, 로버튼 한번 눌러보고, 한번 시작해봅시다. 탄소매가 두 마리나 나왔네요. 맞았어. 어떻게 다 잡았네요. 자, 일단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여기서 원거리가 하나, 한 마리가 나오네요. 두더지 있었네. 두더지한테 한 대 맞고. 이거 피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번 정도. 피 채우고 한번 봅시다. 이게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채워야겠네요. 자, 다 잡아주고, 상자 하나도 안 주네요. 대충 다 잡았으면 상점이 있는 이쪽으로 한번 가서 피 한번 쭉 채워주고 봅시다. 지금 필드에 하트가 좀 많아가지고, 그걸 먹어도 되긴 되는데, 그냥 다 먹으려면 귀찮잖아요. 일단 숙취해서 한번 쭉 해주고, 바로 상점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지금 밖에 비가 좀 오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문 좀 닫고 왔고요. 바로 이쪽으로 쭉 이동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휘릭 날아가고. 다시 한번 더 숙취해서. 한번 해준 다음에 쭉쭉 진행해 볼게요. 일단 이 게임이 맞긴 하죠. 저기 하트가 하나 있는데. 자, 그럼 돼지. 그리고 지금, 돼지 하나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돼지를 쓰고는 있는데, 일단 얘로 한번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고, 굳이 새로운 방을, 새로운 방 한번, 돌다가, 피 깔 이유는 없죠. 피 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올 때 한번 돌기로 하고, 바로 들어가면, 좀 위험한데? 자, 일단 한 마리 잡아주고, 독수리, 빵. 쟤 나왔구나. 다 잡았는데 왜 안 나오나 했네요. 자, 불 깔면, 간단하게, 키를 하나 얻었습니다. 보스키. 일단 저번에, 판단 잘못했네요.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트 하나 주네요. 자, 일단 하트 하나 먹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지금, 오늘은, 저번에 한번 보스 한번 깼던 게 있으니까, 이번에도 보스 한번 깨러 가는데, 잠시만요. 길을 잘못 들었나 아니면, 나무. 자, 다 떼어주고, 동전으로 잘못 봤네요, 얘. 여기 미미다, 우리 미니 친구. 자, 일단은
일단 다시 돌면서 때려 잡아줍시다. 아, 네, 함정 위로 올라서 예, 먼저 하트 하나 충전해 주고 봅시다. 네. 자, 독수리 네, 트위터세 다음에 하트 하나 먹어주고 어, 네, 지금 네, 바로 보스룸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한데 네, 일단 아래쪽에 있는 네, 이, 네, 여기 있는 하트 하나 먹어주고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쭉쭉 내려가 네. 네, 일단 쭉쭉 내려가 볼게요. 아, 네. 네, 일단 오늘은 그냥 네, 보스 한 마리 잡고 네, 그 다음에 내일은 그냥 던전 근처에 있는 던전 하나 도는 걸로. 네, 일단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요. 자, 일단 하트 하나 먹어주고 쭉쭉 진행해 볼게요. 아, 잠깐만요. 아니, 또 왜? 어우, 야, 아, 네, 한 대 맞았네요. 아, 네, 피 두 칸으로 깰 수 있나? 어, 네, 일단. 네, 지금 하나, 새로 하나 얻었습니다. 네, 스네이크 뱀. 네, 뱀 하나 얻었네요. 어, 네, 지금 피도 없으니까, 네. 좀, 네, 다른 데 한번 돌아보면서, 네, 어느 정도 한번 실험해 볼까요? 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일단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면, 공기로운 것 같은데. 네, 괜찮은지, 어? 아, 저런 거구나. 오, 아, 오. 아니야, 밑에서 나와. 야. 오, 네, 뱀 괜찮은데요, 지금. 이거 효과. 네, 이게 계속, 네, 붙어가지고 지속 댐을 주는 것 같은데. 오, 네, 괜찮은데요? 어, 네, 일단 지금, 네, 그리고, 피가 지금, 네, 두 칸 반이니까. 네, 일단 그냥 한번 보스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보스룸. 네, 윌버, 뭐야, 이거. 아니, 그리고, 네, 이제 해석은 안 할게요. 네, 저도, 네, 이제 저도 한계가 와가지고. 아무튼 뭐, 네, 또 죽으라고 했겠죠. 네. 네, 좀 범위 공격을 하는 것 같고. 네, 범위가 좀 넓어 보이는데. 네, 트위터에 네, 피해로 다시 돌아오는. 야. 네, 일단 다시 한번 네, 지금 위쪽으로 한번 갑시다. 네, 저 이 패턴이 끝인가? 네, 이 끝이면 되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자, 트위터 그 다음에 어우, 네, 잘 피하네요. 네, 저기서 한번 터진 걸로 데미지 입고, 네, 이렇게, 네, 캔스톤 맞았네. 네, 캔스톤 맞았네요. 자, 독수리, 그 다음에 트위터에, 이제 좀, 네, 이번에, 네, 뻗은 다음에 한번 피해줍시다. 네, 이번에 맞으면, 네, 이번에는, 네, 아직도 아래쪽에 있으면, 네, 확실하게 맞았겠죠? 자, 그 다음에, 어우, 야, 이렇게, 오, 맞는 줄 아네. 트위터, 그 다음에, 내가 점점 활동성이 좋아지네요. 아, 야, 잘 피하네. 예, 되게 잘 피하네요. 이게 타이밍을 봐가지고 써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어, 야, 피해. 달려. 좋아. 네. 어, 오늘 피했네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예. 네, 달려주고 트위터에 오늘 트위터가 네, 되게 돌아오는 게 되게 좋네요. 자, 일단 독수리 한 대 쏴주고 네, 그 다음에 트위터 한번 달려 뛰어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아, 네, 일단 한번 일단 더하기도 좀 그러니까 네, 한번 액티브템 하나 한번 써봅시다. 오. 아, 고정 있구나. 아, 네, 네. 고정 효과가 있네요. 오, 네, 좋은데? 네, 일단 금방 풀리네요. 아, 근데 아직 아래쪽에 있는 게 낫겠죠? 네. 자, 독수리, 그 다음에, 뛰어! 자, 트위터. 오, 예, 네, 정확한 예시, 예, 측세야 성공. 그 다음에 아래쪽. 자, 다시 한번 뛵시다. 네, 일단 잘만, 예. 네, 따로 패턴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그냥 뭐 안 맞고 잘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트위터에 네, 다 돌아올 때
이제 트위터는 돌아오는 거야. 네, 한 대, 네, 한 대 맞았고. 아, 나 개구리. 오, 아, 네, 한 대 맞았네요.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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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 뭐야, 야. 야, 너 뭐야? 야, 야, 그러면 안 되지. 야, 친구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네, 아, 안전권. 어, 되게 멀리 뛰네요, 얘가. 네, 트위터스 어차피 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맞춰주고. 안 돼! 살려줘! 아, 네, 방금 전 헛방. 네. 자, 우리 독수리. 야! 어. 아니, 왜 이렇게 얘가 되게 끈질기네요. 어, 예. 달려, 가로 질러서, 네, 한번 가주고. 아, 얘 뭐 바로 뛰어. 얘 진짜 해야 돼? 아, 얘 떨어질 거 거의 예측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 예측사 실패. 자, 독수리는 그냥 쏴줘도 될 것 같고. 한 대 맞추고 다시 한번 뜁시다. 이제 떨어질 것 같은. 아, 네, 헛방. 자, 위로. 아, 트위터. 어, 혹시? 네, 맞을 리가 없죠. 자, 일단 한 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어, 네, 여기서, 네, 여기서 곰 썼네. 곰 썼으면, 네, 되게 데미지 못 줄 뻔 했네요. 자, 일단 피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 두 마리. 어, 야, 이거 한 대 맞겠다. 네, 안 맞았네. 네, 안 맞았네요. 네, 이제 한두 대 정도만 때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잡았습니다. 어, 네, 파워스 크리스탈 얻었다고 하네요. 네, 핸 잇 오버. 네, 라이트 오케이. 어, 네버마인. 네, 좀 이따 보자고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일단 파워 크리스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맞나요? 어, 네, 하트. 어, 이게 느네요. 아, 네, 이게 하트 최대치가, 네, 지금 칸 있는 거 봐서, 네, 6칸까지 늘어나겠죠? 네, 그 얘기는 앞으로 보스가 3마리 이상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야, 내려오니까 왜, 아, 잠깐만, 야, 친구야, 왜. 어, 네, 근데 되게 잘 됐네요, 지금. 네. 좀 이따가, 네, 그거. 네, 지금 좀 화력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금방만 잡네요. 네, 이건 다음 영상에서 바로, 네, 바로 던전 돌리기, 아, 던전 돌라고 했, 네, 돌려고 했는데, 네, 가면, 피네가 하나 늘어나가지고 되게 잘 됐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크게 원거리 공격을 하는 애들이, 네,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제만 신경 써주면 될 것 같고, 네, 뒤에서 나오는 두더지. 두더지 잡아준 다음에, 근데 뱀 효과가, 아, 잠깐만, 아. 네, 제 같은 경우는 몇 분 가스에 맞아도 데미지가 가네요. 근데 이게 뱀이, 응? 뭐야. 아, 그냥 묶는구나, 아. 네, 데미지를 입힌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동을 못하게 묶는 역할을 하네요. 어, 네, 그런 거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좋아, 네, 두더지. 그 다음에 네, 잘 피해줍시다. 아, 네, 두더지 아래쪽으로 나왔고, 네, 그 다음 여기서 한번 피해준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아, 야, 아야. 아, 야, 아파. 아, 네, 지금 바람쥐가 되게 자리를 잘 잡았네요. 근데 위쪽에서는 잘 안 때려지게. 네, 그래도 잡았고, 네, 하트 하나 먹어줍시다. 네, 하트 하나 먹어주고, 그 다음에. 네, 근데 또 지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뭐야. 어? 네, 여기로 돌아가라고 하네요. 네, 일단 한번 가볼까요? 어, you made it, 어. 뭐가 하나 나왔는데, 네, 일단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파워 크리스탈을 얻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네, 여기, 아, 떠다니는 게 내 파워 크리스탈 같죠? 네, 저거 지금 방금 본 건데, 응? 아, 잠깐만. 어, 네, 새로운 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됐네요, 이제. 뭐, 잠깐만. 이게 뭐야.
아, 네, 이제 새로운 맵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아하, 네. 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네, 지금 제가 녹색 파워 크리스탈, 네, 파워 크리스탈을 얻었고, 이제 네, 빨간색이랑, 그 다음에 네, 보라색 파워 크리스탈이 나왔다. 네,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 네, 던전 남은 게, 근데 녹색에서 두 개 정도 남았죠. 네, 일단 하나는, 네, 하나는 이미 돌아봤으니까, 네, 이제 이쪽 한번 돌려고 가면 되겠네요. 어, 네, 그리고 지금 일단 워프 한번 이용합시다. 네. 아, 잠깐만, 그 전에 상점 한번 이용해 볼게요. 네, 상점에서 지금 살만한 게 네, 돼지가 가지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돼지가 가지고 있는 거랑 그 다음 뱀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일단 지금은 네, 한번 네, 뱀이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네,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 다음에 네, 다음 던전까지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숙취해서 네, 한번 하러 갑시다. 어, 네, 지금 네, 보라색 구역에 네, 지금 보라색 구역이 하나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네, 또 따로 빨간색 구역까지 네, 가려면 대충 네, 앞으로 보스 한 6마리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네요. 네, 레스샵, 네, 상점 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얘는 맨날 쉬네요. 이게 거래를 많이 해서 그런가? 자,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고, 네, 일단 던전까지 가는 길만 뚫어놓고 있는데, 어우, 야, 야, 진짜 위험해. 야,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 자, 일단 독수리, 어, 예. 일단 좀 북댐으로, 네, 오케이, 잘 잡았네요. 아, 네, 지금 늦었고, 네, 이제 이번에 한번 버티고 내려갑시다. 어, 네, 피해주고, 네, 그 다음에 저렇게. 네, 뱀 하드캐리.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열쇠 하나 얻었고, 네, 그 다음 돈 다 먹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네, 밑쪽으로 쭉쭉 올라가 볼게요. 어우, 아니, 이 친구가, 예. 자, 일단 빠져나와주고, 네, 그 다음 제가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네, 왔네요. 자, 이쪽에서 쏘면, 네, 유도기능으로 한 대 맞추겠죠. 자, 잡아주고, 그 다음 하트 하나 먹어준 다음에, 바로 다음 방으로 갑시다. 우리 약간 죽네. 링토스랑 좀 비슷해진 것 같은데, 지금. 아, 야, 한 대 맞으니. 이건 진짜 맞아야 됐어요. 네, 이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포한테 시키고, 그 다음에. 아, 근데 지금, 네, 액티브는 따로, 네, 따로 얻은 게 없죠. 네, 이게 원래는 액티브도, 네, 좀 얻어서 가는 게 좋은데. 네, 지금 따로 얻은 게 없네요. 어, 네, 이쪽으로 한 마리가 오는데, 네, 얘는, 네, 자폭 범위, 그 터지는 범위, 네, 밖에서 한 대 잡아주면 되고. 굿. 오, 네. 미미위 한 대 맞을 뻔 했네요. 그 다음에, 네, 부엉이 아이템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럼 한번 부엉이를 한번 껴가지고, 네, 한번 방을 돌아볼게요. 자, 잡고, 그 다음에 아래쪽. 네, 한번 날아올라. 네, 이러면 잡을 수 있고요. 어, 네, 돈을 좀 다 먹고 갑시다. 네. 이쪽으로 올라가주면, 네, 일단 독뎀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 발, 두 발. 어? 오, 네. 유도 기능이 생겼네. 유도가 되나요, 이제? 어, 그 다음, 네, 이번에 액티브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Send out ice waves for your friend here. 어, 네, 약간 좀, 네, 템 설명 보니까 약간 뭔가 불안하긴 한데. 어, 네, 그래도, 예, 액티브니까 좋은 효과가 맞겠죠? 일단 던전에 들어가서 한번 써봅시다. 어, 네, 그 다음. 네, 그리고, 네, 이게. 어, 네, 워프패드 하나 발견.
주변에 보행기가 되게 좋네요. 낚아채가지고 날려보내는 게 이게 자폭한 애들을 좀 네, 없애줘가지고. 아 그 다음 스폰젤리. 어 네 잠시만요. 아 못 받고. 네 이거 아래쪽에서 잡아야겠네요. 네 이거 지렁이가지고 옆에 거 하나 없앤 다음에 잡으려고 했는데. 오호호호호. 오 깜짝아. 오늘 캐스프 보고 나서 네 그게 네, 저거 탄인 줄 알아가지고. 오네. 오네 얘 이제 얘도 유도가 되네요. 자 날려보내고 네, 트위터는 돌아오는 거야. 네, 날려보낸 다음에 샷. 네 실패. 어네 그리고 네 지금 방금 네, 타네. 다른 게임에서 무슨 알림이 온 것 같은데. 네, 참 소리 들어보니까 이너월드인 것 같네요. 지금 다시 옆방으로 가서 내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이쪽 방으로 들어가는. 무슨 난이도가 야 방 난이도 왜 이래. 어 야 달려. 오 좋아. 네, 오, 잘 피했네요. 와 이제 쟤를 잡아야 되는데. 아 네, 지금 독수리 올 때까지 한번 네, 기다려봅시다. 아 예 네, 한 대 맞고 나서 열쇠 하나 얻었고. 네, 이러면 좀 손해인 것 같은데. 어 네 이 방은 그래도 좀 네, 할만할 것 같네요. 네 좀 편하게 놀 것 같고요. 자 네 한 대 그럼 네, 제가 세 대를 맞아야지 죽죠. 네, 독대물 어떻게 잘 해결이 될 것 같고. 네 끌고 가면서 네 끌. 네 막심하게 트위터 새로 막 다 쳐주고 네, 다 떼어서 잡아준 다음에 네, 이쪽에 제가 네, 근처에서 나오죠. 네 그러면 잡아주면 되겠어요. 잡아주면 됩니다. 오 네 어 네 던전 입구까지 왔네요. 네 일단 네, 네 아마 다음 시간에는 네, 좀 약간 멘붕하는 네, 던전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리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 때려왔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